새누리당 전 의원이자 경남기업 회장이던 성완종 씨가 세상을 등지면서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고 지금까지는 각종 의혹들로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의 머릿기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 성완종 회장이 얘기하고자 했던 본질은 다른 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세상을 등지면서 남긴 것은 55글자가 들어간 메모지 한 장과 50분이 채 안 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 녹음입니다. 메모지에는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선거 후원 명목으로 3천만 원 수수 등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올라 총리직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1억 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수사와 여론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왜 이래 얽으면인지. 어차피 검찰에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지사님께 거칠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나머지 6명의 공통점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들이자 현 정부의 실세들입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2012년 대통령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을 거명했을까? 성완종 회장 역시 스스로 박근혜 정권 창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MB맨이 결코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비리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정권 시세들에게 수십에서 수백 차례씩 통화를 시도하며 구명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나몰라라 하자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정치 집단이라는 게 의리와 신뢰 속에서 서로 어떤 때는 참 목숨까지 걸고서 정권을 창출하잖아요. 신뢰를 지키는 게 정도 아닙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억울함을 주변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내 생명을 바쳤어라도 내 이름 석자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은 자기가 억울하다, 진상을 규명하고 싶다 하는 취지의 그런 말로만 해석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억울함이죠, 억울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형님 말한 대로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이지. 형님이 요 전문에서 나왔듯이 표적 수사라고 정확히 지칭을 했잖아요. 결국 성 회장은 혼자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충청포럼과 재력을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비밀들을 풀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박근혜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7억 원을 줬다며 돈을 건넨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허태열 전 실장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성 회장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성 회장은 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 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2억 원을 줬다고 털어놨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돈을 준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선과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것. 결국 자신이 건넨 자금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쓰였고 폭로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정치 자금 문제라는 것을 지목한 것입니다.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실망했고 아마 나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겠나. 나같이 희생되는 사람이 나 하나로 희생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허태열 전 실장은 해명 보도 자료를 내 그런 금품 거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고
홍문종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 은퇴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완종 리스트의 진위는 검찰 수사가 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불법 대선과 경선 자금에 대해 얼마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성 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이 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목숨으로 내가 대처하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의 진실과 진실의 고백이 남들한테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패한 기업인이자 정치인으로서 고 성완종 회장 역시 구시대의 정치 관행을 답습했지만 그가 남긴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우리 사회 전체의 몫입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